오늘은 이제 상대 사이온이었죠. 사이온이었고 빨간 팀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대편은 굉장히 잘하는 저 거의 이제 레벨 7까지 그죠? 숙련도 7짜리가 3명이고 저희는 숙련도 7짜리가 저 2명인데 저는 허접이라서 있으나 마나 했고 아군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상대편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진짜 굉장한 플레이가 될것 같아요. 초반에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려야겠죠? 저희 편한명 죽었어요. 이렇게 죽고 빨리 돌립시다. 별거 없죠? 처음에는 별거 없었어요. 저는 워낙 못해서 보여주지도 않네. 전 탑이죠. 야소. 죽을 뻔했어요. 초반에 저렇게 해서 죽죠. 딱 봐도 야소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견제만 했어요. 무조건. 질것 같아서. 사이온이 너무 약해졌어. 옛날 사이온이 그립죠? 죽겠다. 안 죽었네, 아직. 누가 죽으려나? 쫓아간다. 잡혔다. 저 잡혔네요. 딱 어떻게 잡힌 거죠? 끝. 실수, 그쵸? 실수로 잡힌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타격 액션 범위가 너무 넓어요. 원래 안 잡히는 건데 잡혀 있잖아요. 이거처럼 좀 이제 캐릭터에 이제 딱 달라붙게 슬림하게 이제 액션 라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네모나게 만들다 보, 홍보지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옆에 스쳐도 저기 끌린다니까요. 저기 저것만 그런 게 아니라 미니언도 막 엉뚱하게 끌리고 분명히 안 맞았는데 그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포탑만 지켰어요. 더티 플레이죠. 좋은 플레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야소 저기 덩치가 큰데 야소를 무서워해야 돼. 너무 답답한 사이온. 그쵸? 맞서 싸우고 싶은데 맞서 싸우지 못하는 내가 나의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맞서 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이온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싸울 수가 없어. 야수처럼 한 대씩 때리면 저렇게 데미지가 확확 다는 챔프가 아니라서 야뭐아잘 끄네. 머리카락 이제 간지러운 것 정도로 그 정도로 에너지가 와 루시안이 잘했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겼네요. 저 오공이 잘하고. 못 죽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저거 하는 거죠. 간 보는 거죠. 서로 못 죽이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수인 거죠. 알기 쉽게 서로 못 죽이는 거알 정도면.
일단 이번 판은 봐주는 거 없고, 그쵸? 봐주는 거 없는 플레이. 사실 그렇게 하면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그런 것도 가끔 재밌죠. 너무 이지하게만 하다가 보면, 그쵸? 랭킹 같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일반은 그냥 갯바 운전하는데 랭게임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카타도 굉장히 잘했어요. 아우 죽었네. 미야. 이제 쭉쭉쭉 넘어가고. 언제나 제 이제 드라마가 아니라 제 이제 롤은 졸린 롤이죠. 보다 보면 이제 수면제. 잠이 오는. 와 동시에 쳤어요. 잡혔다. 죽겠다. 잘못하면 그쵸? 점화 살았을까요?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았네요. 저는 이제 포탑만 지키는 포탑순이죠. 카타가 진짜 하기 어려운데, 요즘 카타가 많이 없죠? 난리 났어요. 아까워요. 아, 잡았다. 저기 중요한 걸 잡았네요. 만약 놓쳤으면 저거는 큰일 났죠, 이제. 탁, 잡혔어. 와, 저걸 잡는, 그 예술이네, 거의. 그쵸? 순간에 잡네, 순간에. 깜짝 놀랐을 거야. 불치가 진짜 엄청나게 왔다 갔다. 도망가자. 아이고 빵. 잡는 거는 저희 편 불치가 더 잘해요. 상대편은 이제 예사롭지 않은, 그쵸? 숙련도를 갖고 있는 챔프들인데. 와우, 와 루시안 봐. 루시안이 경험치 저건 숙련도 실이었나? 어우, 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실수해서 저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저 잡으려고, 이제 야소가 없어졌죠, 벌써. 잡으려고. 어디 갔지, 얘가? 야소 이제 괜히 와서 죽어요. 카타. 때리려고 때려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죠. 벌써 눈치를 까는데. 항상 그 야수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온다고. 패턴이 있어, 야수의 패턴이. 팡잡빵 아유 안 됐다, 그쵸? 어우 와 지금 도망가는 것 봐. 엄청난 그 순간에 이제 판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 아 드래곤 잡았네요 마이가, 그쵸? 하고 여기서 얘가 헛망질, 그쵸? 하고 여기서 에너지가 바로 떨어지니까 베인이 도망가는 거 보세요. 와 순간에 전 벌써 죽고도 남았는데. 그 순간에 에너지 떨어짐이 보이는 거야. 나저 같으면 벌써 죽었죠.
그냥 싸웠을 텐데. 순간에 밀었죠. 동체 시려. 결과는 야소가 탑에서 못 커서 이제 졌어요. 결론은 그거야. 탑에서 컸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보수, 계속 지키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정신 못 차려서 쫓아가야 되는데, 안 쫓아가서. 아무리 야소라고 해도 포탑에서 견디면 그래도 이제 야소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야소를 해봐서. 진짜 야소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상대편이 못해요. 저만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포탑에 갔는데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위험해. 특히 사이오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빠! 날려놨죠? 와. 어우. 나. 피 말리는 싸움이죠. 장난 아니야. 봐주는 게 없어요. 상대편이 잘하다 보니까, 여유롭게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제거하는. 순식간이죠. 뭐, 경기를 보는 듯한. 봐주는 게 없지.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숙련도가 없으면 좀 이제 설렁설렁하다 당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짜 부캐로 해서 키운 경우에 숙련도가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숙련도가 상대편 굉장히 높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죠. 아군도 적군도 봐주는 게 없어. 그래도 이즈가 약간 잘 못해서 다행이에요. 이즈 잘했던 이즈면 숨도 오시죠. 쫓아다니라고. 저 발차기 휙휙 하면 벌써 이제 포탑에서 쳐맞고 있어. 포탑에서 안에서 쳐맞아요. 잘하는 이즈 만나면. 못 죽였어요. 아 벌써 왔어요. 오고. 벌써 늦었지 뭐. 보이면 늦은 거예요. 일단은 오고는 그래요. 잘하시는 분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늦었어 벌써. 따고 어디 갔냐고. 별거 없죠. 아 물 마시려고 했는데 또 팔이 빠졌다. 이렇게 제 컵에는 이렇게 파리가 잘 빠지는지. 제로 만들어주마. 야소가 아주 그냥 도끼 잔뜩 올라서 도발에 걸려. 저기 도발에 걸렸어요. 너무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저기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편이 분명히 나보다 못해. 그쵸? 그래서 이놈의 사이언을 잡아서 내가 커야겠어. 내가 자꾸 죽으니까.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가는 거야. 그쵸? 한 대만 때리면 이제 끝날 것 같거든. 다 레벨업 금방 하잖아요. 그 야소가 크기 시작하면 겁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진짜 상대편 진짜 못하는데. 잘 버려요. 여기서 야소가 오더라고. 다 잡죠. 야소가 못하는 야소가 아니라니까요. 저기 갔어요. 일단 막아야 되니까. 오잖아요. 아무도 없어.
아유, 너무 불쌍해. 이렇게 바보 만들었는지. 빵! 빵! 따라하다 안 해. 이게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저희 빨간 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워낙 이제 상대편도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전체를 보다 보면 정신은 하나도 없을 거야. 제 전체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실력이 상대편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랬다가는 정신줄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야소가 이제 최대한 밀어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했던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되지도 않고. 제가 잡았어요, 대충. 다 잡아준 거, 뭐, 옆에서 팡 터트려 잡은 거죠. 이 눌러서. W인가? W죠? W 눌러서 팡 터트려. 저기 쓸데없이 쓰면 안 되거든요, 저기. 절대로 안 돼요. 아껴야 되는데. 크, 아깝죠. 난리 났어요. 탁 도망가고 있어. 몸빵하고 있네. 이게 불쌍해라. 그쵸? 쟤는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히어로니까. 그쵸? 살릴 가치가 있어. 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 봐. 히어로 잡아야죠. 도망간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포탑에 죽어도 팀 경험치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팀 경험치로. 그래서 5원이라도 주면 어디에요? 그쵸? 기분이라도 나쁘지 않잖아. 10원이라든지, 전체 10원. 그쵸? 그러면 그런 짓안 하겠지. 좀, 어떻게 보면 비매너잖아요? 저렇게 주는 것도. 아, 놓쳤어요.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건 아니고, 게임 개발 입장에, 그 게임 하는 입장에, 그쵸? 그런 거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구현을 조금. 야소 잡혔어요. 한타 일어났죠. 야소가 정신줄 놨네. 그쵸? 루시안의 좋은 선택. 지금은 야소가 너무 이제 무모하고 뭐 거의 이제 던지다시피 했네요. 그쵸? 뭐 이렇게 원래는 한타라서 느리게 해서 이제 항상 했는데, 이거는 뭐, 빼박이죠. 어쩔 수 없지. 저런 거를 뭐, 잘했다고 할순 없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차이인데도 아군이 이기고 막, 극적인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야소가 거의 던진 상태에서, 먼 거죠. 아, 그래도 이제 야소가 탑이라서 경험치가 있네요. 저는 뭐 필요가 없어서 탑을 찍더라고요. 탑 찍어서 탑 가서 탑 깼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이온. 그쵸? 저기 오라고 도와달라고 하죠. 안 도와주지. 일단 시킨 거부터 해야지. 막다 밀려도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아군을 약간 믿는 것도 있어야 돼. 자기를 믿는 구석도 있어야 되고, 저렇게 막 밀리더라도.
그냥 아우 아우 와 카타 좋은 선택 그쵸. 와 아깝죠. 저렇게 맞더라고. 그래서 얼른 맞죠. 제가 저는 뭐 도움도 안 돼요. 죽었을 것 같은데. 오 아니네. 와우 오 저 제가 죽였네요. 다음에 죽을 거예요. 얼른 야소가 와서 벌써 포탑에 어 포탑쟁이죠. 포탑쟁이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그렇죠. 이제 집중력이 막 떨어질 시간이에요. 어, 그렇게까지 새벽은 아니지만. 우와 1시 2시 정도 되면 사람이 눈이 쭉 풀리면서 잘 시간이 돼서 피곤해요. 집중력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잖아요. 지금 집중을 안 해서 그랬네. 그쵸? 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정신줄 놓고 게임을 했구만. 그래서 이겼네요. 어, 상대편이 집중을 안 해서 정신줄 놓고 게임을 해서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잠이 온단 말이죠. 실력이 좋은데 잠이 오는 거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하고 하는데도 저는 힘든 거죠. 허접이라서. 어 아까워. 가자 뽕. 자꾸 뽕 못 잡았어요. 어우 이제 느려지는 거. 잠은 야소. 잠은 야소 뽕 땡겨. 하 걸렸다. 와우 날려놨죠. 도망가자. 저 죽겠죠? 어,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너무 이제 놀래서. 싸워라. 같이 죽었어요? 어, 안 죽었네? 그래서, 그, 다른 분이 저를, 베인이 저를 봐준 거라고 그런 거 같아요. 어. 밤이니까 집중력이 안 돼서 그렇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 됐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없겠지만. 와 달려간다. 난 어디 가냐. 으 매우 좋았죠. 그래도 이렇게 허접들이 고수를 이기는. 날려놨죠 베인이. 빵 마무리. 이렇게 했는데 바론을 두 개를 뺏겼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도 정신줄이 없는데도 그 발언을 먹는 거야. 와,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어렵다니까요. 정신줄 놔도. 빵. 전쟁의 지가자. 다 죽었어요 여기서. 아우 아깝죠. 조금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저희 패전의 그림자가 약간 드렸어요. 바로 먹고
저는 뭐 허접이니까 저 뺏기죠. 뭐 고수들은 벌써 가있지. 그래서 뭐 허접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오, 여기서 갑자기 달려들더라고요. 예, 도망가기. 얼른 달려가요, 얼른. 와, 사이언 벌써 탑가 있네. 언제가 있었냐? 제가 하는 거지만 딴 데 보다 보니까 벌써 탑에 가 있었네요. 야소가 지금 본질 안 지키고 있죠? 빨리 가야지. 탑 밀려고 이제 생각하고만 있으니까 저렇게 된다니까요. 정신줄을 따서 지금 잠이 오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사이온 이제 오죠. 쓸모도 없는 사이온. 숨어 있었어. 아, 잡혔어요? 진짜. 워낙 잘하니 뭐 할 게 없죠. 와, 카타 무서운 거 보세요. 차, 바로 등 뒤에 가 있어. 저런다니까 잘하시는 분들 걸리면. 지금 적 입장에선 답이 없어. 야소가 자꾸 이제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다고 베인이 막 미친 듯이 해서 다 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드 다 깨지고. 와, 저것도 죽고 막 패전의 그림자 너무 짙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실력 없어서 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잠이 올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막 지면 실력이 없다 막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숙련도가 있는데. 예, 달려갑시다. 걸렸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와, 저기 생각보다 50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챔프거든요. 저렇게 잘하죠. 막 숟가락 움직이듯이. 와, 카타도 잘하죠. 이 저녁에 이제 이런 분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일반에서 이런 분들 가끔 하거든요. 근데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거나 이기거나 하죠. 근데 상대편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져서 이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경우니까. 랭게임에서 골드나 뭐 플래티? 뭐 그럴까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자기보다 이제 자기가 브론즈면 골드를 만나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만나기가 여기서 왜 들어왔냐고 들어가지 말지 이렇게 해서 저희 망하려고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브론즈나 아이언이 이제 그 골드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진다고 해도. 그래서 막
진다고 해서 막 지지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제 포탑 다 밀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이 상대편이 하고 그걸 이제 보고 쩍 배우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가장 나쁜 게 이제 내가 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이길 수 없죠. 이제 게이머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강한 상대일수록 더 동부가 된다는 걸 알죠. 저렇게 해서 두 번째 바로는 잡아먹히고 뭐 허접이죠. 허접 티가 딱 나죠. 벌써 저거는 뭐 잘하시는 분 벌써 캐치해서 와드 받거나 뭐 가서 견제하거나 벌써 다 했는데 저희는 뭐 없어요. 그냥 앞으로 주구장창 가서 그냥 때리고 그렇죠. 허점 노려서 이제 이기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제 그 이지가 좀만 더 잘했으면 이제 그런 기회는 없죠. 야수도 그렇고 죽어라 리아. 날려놨어요. 아, 다 망하고 있어요. 저 혼자 남고. 그니까 사연이 너무 그래요. 누가 이걸 또 송받는지 Q까지 풀리게 만들고 너무 심각해요. 진짜 개인적으로 사이온에게 이제 한이 있는지 너무 바보 만들었어. 안 그래도 똥챔인데 Q까지 풀리게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지는 경기였죠. 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애들이 안 빼고 계속 저렇게 무리해주는 덕분에 이긴 거죠. 저렇게 뭐 정신없이 이제 실수를 해주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저를 초보적인, 그쵸? 밤이니까 그래요, 밤이니까. 정신줄 놓고. 야수 혼자 잡더라고. 와, 저거를. 와, 레벨 18 된 것 봐. 우, 저걸 잡았네. 빠빠. 걸렸어요. 여기서 이게 컸어요. 이게 컸어. 그러니까 졸다가 딱 걸린 거지. 딱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한타가 뭐 돌려볼 것도 없죠. 돌려볼 것도 없고 그냥 딱 그 말로 줄여서 이렇게 딱 졸다가 딱 걸린 거야. 이제 저녁 때라서 이제 잘 때가 되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근데 갑자기 이제 덮치니까 걸린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